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명승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승부사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개나리가 피었어요? 아 정말요? 아, 저를 예. 꽃으로 봐주시는 겁니까? 아 예. 뭐 여러 가지 네. 꽃이 있지만 그래도 할미꽃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명승부사는 이제 3월도 끝이 났어요. 예. 좀 1분기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1분기는 초기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그 이후에 무슨 대형주들을 많이 개인들이 삼성전자 네. 200만이 개시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분들이 타니까 대형주들이 좀 못 가고 네. 또 최근에는 또 소형주들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장들이. 네. 뭐 제약바이오 크게 올랐던 거에 좀 물렸던 분들만 아니시라면은 매매하기 나쁜 환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4월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4월에도 제가 1월, 2월 달에 잡았던 HMM같이 강한 종목으로 또 농사를 끝내야 되지 않을까. 종목 농사를 잘 읽으시기 위해서 4월 한 달도 힘차게 여러분들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도 해결을 해드리고요. 또 다양한 정보도 저희 119에서 알차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는 방법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 오늘도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상담은 023772-0254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지금 아래의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참고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3월 한 달간 수고 많으셨다고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다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종목상담 119에서 최대한 알차게 꾸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뿐만이 아니고요. 주식과의 승부에서 보다도 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명승부사님의 비법을 오늘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명승부사님 성함 넣으셔서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USB에는요, 좀 어떤 내용 담겨 있나요? 네, USB에 저의 노하우와 또 앞으로 2분기에 좀 좋을 종목들도 보너스로 넣어드렸으니까 관심주를 넣어드렸으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의 성함과 함께 그리고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고 119에선 받을 수 있는 혜택 최대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짧다. 명승부사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통 역시 활짝 열려있는데요. 노란통 입장 방법은 정말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명승부사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명승부사님 아래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휴대전화를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3월 마지막도 행복하게 마무리하러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종목상담 119 출발! 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종목상담 119는 명승부사와 함께합니다. 주식은 명승부사와 함께. 자, 일목균형표로 제가 미래 주가를 좀 예상해서 종목을 좀 진단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상담 문자 또 샵 3772 뭐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뭐 제가 또 특별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다 그랬죠. 저의 강의와 함께 강의 내용과 또 이제 2분기에 좀 좋을 종목들도 좀 담아놨으니까요. 참여하신 분들 꼭 USB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감 시황입니다.
자, 오늘도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뭐 강하게 시작했는데 결국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신데 뭐 그래도 종목장은 펼쳐지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특징주를 좀 살펴본다면은 뭐 시멘트주 또 건설 또 뭐 증권 이런 소외된 종목들이 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그런 쪽이 올라갈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이제 막 빠지겠죠.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또 우량한 대형주도 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2분기는. 하지만 그런 틈새 시장에서 코스피 관련해서 이 소형주 차트, 중소형주 차트는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대형주는 못 가고 중형주도 못 가는데 코스피 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면은요. 거기에 대한 일부 투자, 이게 왜 오르느냐 한번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멘트주에서 성신양해죠. 성신양해. 자, 부동산 또 개발 호재와 이제 업황 이익률의 증가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인 기관의 매도 물량에 부담이 적은 섹터인 뭐 소형주에서 이렇게 시멘트주, 그 다음에 무슨 종이주, 그 다음에 무슨 페인트주 이런 것들이 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미리 사두시긴 어렵겠지만 뭐 장중에 충분히 일부 정도 매수해볼 가치가 있다. 제가 볼 때 아직 좀 더 상승 목표치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지고요. 또 특징주로는 또 한일시멘트 마찬가지입니다. 한일시멘트. 자, 뭐 재개발이라든지 요즘 뭐 개발 호재가 있죠.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 또 많은 또 주택들을 공급해야 되고 앞으로 SOC 투자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서 SOC 투자에 뭔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뭐 급등하는 거를 따라다니기보다는 뭐 후발 섹터의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찾아가서 일부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요. 우리 은별 씨에게 또 돌려 선물 타임 소개 들어봐야겠죠. 자, 은별 씨 한번 불러볼게요. 은별 씨. 남들보다 조금 더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것, 주식시장에서 보다 더 현명한 전략을 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요, 다른 사람보다 하루 더 먼저 4월에 전략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승 부사님과 함께 오늘 종목상담 119에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찾아가는 시간 가져가 보겠습니다. 내 종목에 대한 고민들 그럼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상담은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데요. 7시 종목상담 119 시간에 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드리는 건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돌려 돌림판 선물 팡팡 시간도 있고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USB를 저희가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 2번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을 고스란히 담았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이 혜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다 느껴지시는 분들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단 네 글자만 보내면 되는데요.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게요.
저희 오늘 종목상담 119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7시에 저희가 시작을 하지만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1시간 빠른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6시에는요. 황주면 대표님이 함께하고요. 금요일 6시에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럼 7시에는 누구냐고요. 많이 궁금하시죠? 7시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119와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명승부사님과의 상담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님 나와주세요.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뭐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또 USB 선물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 샵 0772로 명승부 3772로 명승부사 보내주시면요. 추첨되신 분 다섯 분을 뽑아서 또 제가 USB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종목부터 들어봐야겠죠. 여보세요? 연결되셨습니까?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습니까? 네, 저 세진중공업이요. 아, 세진중공업. 네. 예, 매수가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매수가가 7,300원이고요. 아, 7,300원이요? 아,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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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중은 예. 20%예요. 아, 비중 20%인데. 네. 7,300원인데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어떤 일로 이거를 매수하게 되셨어요? 아, 이거, 뭐 나름 리포트 같은 거 한번 읽어보고 사긴 산 건데, 좋아 보여서 샀는데, 좀 물려 있었어요. 아, 좋아 보였다? 네. 예. 뭐,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좀 수익이실 거라고 봤는데, 손실이시네. 자, 어쨌건 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또 뭐 서울시에서 또 말하는 뭐 정책에서 뭐 수혜 주기도 해요. 환경 관련해서. 아세요? 네. 예, 모르실 것 같아요. 약간 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있는데 세진중공업의 경우는 이제 LNG선이죠. 제가 뭐 말씀드렸던 뭐 HMM 같은 것은 컨테이너선이고 벌크선 같은 경우는 이제 펜오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대한해운 네. 같은 경우도 뭐 벌크선이죠. 세진중공업은 이제 LNG선 관련 기업으로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쪽 사업 영역이 앞으로 증가되면서 저는 실적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자, 일단 뭐 중요하신 건 이제 본전이 올까? 그죠? 네, 맞아요. 아, 본전 올까? 제가 월봉으로 차트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차트로 말씀드리면요. 7,500원까지는 7,500원까지는 90%의 확률로 갈 것이다.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예, 90%의 확률로 손절 안 하고 들고 있어도 될까요? 예, 손절을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올라오는데 근데 문제는 매수가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네. 오히려 조금 비중이 많긴 하신데 한번 눌리면은 조금 한번 추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건 확률적으로는 나중에 제가 맞을 거예요. 7,520원까지는 저는 90%의 확률로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떤가요? 뭐 마음이 좀 놓이셨어요? 네. 예. 그리고 좀 중공업들이 좋아요. 요즘 조선주도 좋고. 예. 좋은 투자 되시길 바랐습니다. 자, 은별 씨에게 네, 또 좋은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자, 은별 씨 불러볼까요? 은별 씨.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월 마무리는 잘 하셨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네라고 말씀하시는 시청자님 정말 오랜만인데 그만큼 4월, 5월, 6월 다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제가 시청자님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돌림판을 한번 돌려볼게요. 시청자님께서 만개합시다!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만개합시다. 네, 돌려보겠습니다. 아니, 행복하신 것 치고 너무 연약하게 구호를 외쳐주셨어요.
앉아서 쓰시는 거 아니십니까? 네. 아, 네, 부끄러워서. 아, 부끄러우세요. 네. 과연, 과연? 아,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너무 작게 외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끄러운 시간 조금 더 끌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돌림판 한 번 더 돌리기 위해서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셔야 돼요, 시청자님.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외칠 텐데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제가 셋이라고 외친 순간 시청자님께서 입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랄게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 이기셨습니다. 다시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만개하세요. 우리 시청자님 대신 제가 한번 힘차게 외쳐봤습니다. 시청자님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시청자님의 주식 계좌가 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돌림판 돌려봤는데요. 과연 선물은 가장 푸짐한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단품 아니고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도 많이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님은 또 어떤 게 나올지 좀 떨리는데 저희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정말 다양한 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번호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역시나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명승 부사님께서 현명한 전략 함께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뿐만 아니라 명승 부사님의 비법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이 시간에서만 받을 수 있는 명승 부사님의 비법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USB를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입니다. 나는 USB 너무 탐난다 하시는 분들 지금 핸드폰 바로 켜시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전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승 부사님의 성함 네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명승 부사님과 함께 종목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명승 부사님. 네, 이렇게 세진중공업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뭐 조종 올 때는 관심을 두셔도 될 종목 같아 보입니다. 종목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분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성분만 계속 오시나요? 젊으신 분들만, 우리 시청대가 젊으신 분들, 젊진 않으신가요? 젊어요. 아, 젊죠? 예. 네. 젊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느 종목으로 또 질문을 주셨습니까? 한샘이요. 네. 예, 한샘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매수가 12만 원이고요. 12만 원? 예. 네. 비중 50%요. 50% 비중에 12만 원인데 최근에 12만 원이 없었는데 언제 10월. 매수하신 거예요? 작년 10월. 예? 10월이요. 아, 저는 오늘 매수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오늘 이거 단타 치려고 들어갔나? 이야, 다행히도 이 10월에서부터 겨울을, 추운 겨울을 다 버티시고 봄이 오니까 본전에 가까워지셨는데 어떻게 되나? 그죠? 네. 네. 예, 제가 시원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한샘은 다 아실 거고 또 최근에 뭐 건자재 관련 주들도 좀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더 수익 날 것인가, 네. 여기서 다시 조정이 올 것인가, 참 네. 애매한 자리예요. 제가 차트로 분석을 해드리면은요. 네. 일단 월봉입니다. 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월봉에 이 구름대의 상단부에 너무 두터운 한마디로 이제 짱돌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네. 이 바위를 뚫고 가면은 19만 원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보시면은 HMM이라는 주식이 이 진입이 한번 딱 됐을 때 제가 야 이거 진입된다. 아, 이거다 했는데 이 상단부까지 올랐죠. 딱 정확하게 상단부 얼마입니까? 35,000원이잖아. 35,000
7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런 거를 뚫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에서 엄청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샘에 대해서 좀 제가 일찍 질문을 주셨다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어쨌건 90%의 확률로 12만 1천 원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근데 벌써 그게 지금 다 와서 오늘 다 왔거든요. 오늘 다 왔어. 자, 이걸 돌파할지 여기서 횡보하고 어쩔지 몰라요. 저도 예측을 여기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어쨌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상승을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저도 이제 그렇게 돌파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돌파는 저도 예측을 못해요. 돌파가 되면은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지금 어쨌건 이제 본전 가까이는 오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시죠? 비중이 너무 많으셔. 50%. 네. 그죠? 네. 예, 그동안 마음고생을 좀 하셨기 때문에 비중을 한 50%에서 한 10%라도 좀 조금 줄여보시고, 뭐 크게 지금 건자해도 좋으니까 돌파가 된다면은 좀 쭉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셨죠? 예, 저도 돌파 여부는 확률적으로 좀 드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 잘 상담되셨나요? 네. 예,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예. 자, 또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별 씨.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셔가지고 제가 좀 좋은 선물 드려서 좀 웃음을 드려야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하나, 둘. 이제 좀 가라! 진짜. 시청자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이제 좀 시청자님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한샘이가. 그죠? 네. 과연? 시청자님. 치킨 나왔어요. 치킨 괜찮으세요? 네. 어우, 너무 좋아하시네요.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선생님 지금처럼 많이 웃으시고요. 주식하실 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웃음까지 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식하실 때 너무 마음 지쳐하지 마시고 저희 종목상담 119 1시간 동안은 좀 웃음꽃이 밝게 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하는 방법 정말 다양하게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서로 막 위로도 해주시고 다양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는 근데 종목 고민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에 발빠르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명승부사님의 주식과의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담긴 USB 오늘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명승부사님 이 성함 네 글자와 함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 함께 하시면서 당첨 여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명승부사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또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명승부사님. 네. 자, 지금 또 저희 노란톡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QR코드로 요 검사하시면, 찍으시면은 바로 오실 수 있고요. 또 문자 3772, 샵 3772로 명승부사,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또 상담과 함께 많은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받을게요. 자, 전화 연결되었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또 여성분이시네. 네.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까? 쌍용 양회가 궁금해서요. 쌍용 양회? 네. 예, 쌍용 양회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6,950원이고요. 아, 6,950원. 네. 수익이시네요.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 정도 돼요. 비중이 많으시네. 네.
제 관심 주 저희 또 노란 톡방에 혹시 계신 분 아니신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제 관심주로도 조금 올렸다가 최근에 좀 올라갔던 주식이기도 네. 합니다. 네. 쌍용 양인데 그래도 수익이세요. 네. 그죠? 자, 뭐 수익인데 주식이 꼭 올랐다고 뭐 팔아서 꼭 차익을 챙겨야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죠? 네. 뭐 수익인 종목은 좀 키워보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는 이제 시멘트 주들이 그동안 잠잠했는데 최근 좀 핫한 부분이 있어요. 네. 좀 최근에 핫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럴 때는 또 시멘트 주를 좀 조심해야 된다. 단기로는. 그렇게 말씀드려야겠고. 자,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바이오가 막 핫하면 바이오 좋아하고. 해운주가 막 간다 그러면 해운주 좋아하고. 시멘트가 많이 간다 그러면은 또 시멘트 좋아하고 그러는데 가장 틀린 방법입니다. 이 지금 또 시청자분처럼 이 기업의 업황을 믿고 사둔 게 이렇게 상승을 해야지. 아주 모범적인 사례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수익을 좀 보셨는데 네. 뭐 궁금하신 건 뭐예요? 어디까지 팔까? 네, 너무 급등해 가지고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시멘트 주들이 아직 상승 여력이 더 있어요. 뭐 아세아도 그렇고 그리고 또 네. 아세아 시멘트도 상승 여력이 더 있고요. 뭐 쌍용양해가 좀 오늘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어요. 네. 보통 보면은 성신양해가 먼저 가는 거고. 근데 뭐 업황이 오래되고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네. 기업이고. 요 차트는 제 우주 돌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우주 돌파 차트. 그냥 일복이 아니라 제가 또 연구한. 자, 지난번에도 이 쌍용양해가 상승을 주니까 7,500원에 한번 딱 상승을 했던 게 이 우주돌파 상단이죠, 상단. 뚫고 상단까지 가는 주식들은요. 네. 상당히 특이한 종목들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특이한 종목. 뭐 H&M처럼 네. 뚫고 가는 종목. 근데 최근에 아세아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 이 우주 돌파가 다 나왔어요. 잘하면은 이런 것도 이제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일 시멘트도 우주 돌파 라인을 넘어서서 제가 볼 때는 한 이렇게 되면은 19만 원까지도 있어요. 쌍용량은 아직은 그렇게 부담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단부인 8,060원 정도, 8,060원 정도에서 살짝 비중을 뭐 한 2, 3% 뭐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네. 장투하시고요. 뭐 잘하면은 9,500원까지도 있을 수는 있다. 확률입니다만 뭐 한 40%의 확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뭐 더 수익이 발생될 거다. 아셨죠? 네. 네. 예, 예, 예. 그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별 씨에게 또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바꾸고 싶으세요? 저 유료 상품이요. 전문가 유료 상품. 유료 상품. 네. 유료 상품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은별 네, 씨.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문가 유료 상품이요. 네. 전문가 유료 상품을 뽑으려면 제가 시청자님의 이 좋은 기운을 조금은 얻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시청자님께서. 가져가세요! 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힘차게 받아볼게요. 한번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날려볼게요. 시청자님의 이 성공 투자의 기운을 또 제가 또 다른 분들께도 함께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받아봤는데 돌림판이 과연 시청자님이 노고를 알아주셨을까요? 조금 적게 주셨나 봅니다. 응원의 메시지 나왔는데요, 시청자님. 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가위바위보를 네. 해야 됩니다. 혹시 저희 방송 네. 가위바위보 하는 방법 아시나요? 네, 한번 봤어요. 아까. 보셨어요? 제가 하나, 네. 둘, 셋이라고 외치면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시면 돼요. 네. 뭐 힘차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제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쌍용량의 9,000원 그 이상까지 갈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 꼭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참여가 저희 방송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상담은 02-3772-0254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지금도 열려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까지 팡팡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종목 상담과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USB도 오늘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잠시 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어디서도 구할 수 없고요.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종목상담 119에서만 드리는 명승부사님의 비법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1시간 동안만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짧고 너무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정말 정말 간단한데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 명승부사님의 성함 단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승부사 딱 네 글자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저기 돌림판 옆쪽에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들? QR코드 휴대전화로 받아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노란톡에 입장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많은데요.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명승부사님과 함께 종목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 나신 분이 유료 상품권까지 탐을 내시니까 꽝 나셨어요, 꽝. 어쨌건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또 저희 유튜브와 문자 메시지로 또 상담을 받아봐야겠죠. 문자와 유튜브 상담으로 오신 또 문자 상담 받으신 7266님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14만 8천 원의 비중 20% 제약주 자꾸 떨어져요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올랐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셀트리온 초점이다. 지금 사면 수익 난다 했는데 오르긴 올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사서 제약주 자꾸 떨어지니 헬스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트적으로 참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은 어쨌건 레키노나주의 공급처를 갖고 있고 코스닥 시총 1위긴 하지만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공매도도 많고 셀트리온 또 개인들이 많이 있는 종목이죠. 저 지난주에 셀트리온에 대한 진단했을 때 제가 어쨌건 이런 주식도 뭐 14만 원까지의 상승은 있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왔어요, 여기까지. 근데 매수가 이거보다 높으세요. 그나마 14만 8천 원에서 최근 14만 4천 원이면 4천 원만 더 올랐으면 본전이실 텐데 해필이면 어떻게 큰손들이 그걸 아는지 거기서 다시 조정이 오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저는 뚫고 갈 확률과 다시 13만 원까지 내려갈 확률 두 개가 좀 공존한다고 봐요. 그래서 비중이 아직 뭐 20%니까 그래도 뭐 성장하는 기업이잖아요. 셀트리온도. 좀 길게 보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8님이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의 비중이 얼마인가? 비중이 10%. 비중이 10%. 매수가가 11,300원이라는데, 어이고, 매수하시는 것마다 왠지 많이 올라서 시세가 조금 이제 다 한 종목들을 좀 저쪽이 왔다라고 해서 사신 것 같은데, 시세를 크게 주고 나서 이게 너무 떨어지는 주식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이제 포스코에서 뭐 광산 개발했다 그러면서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특징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상승 세게 하면 조종이 상당히 셉니다. 이 주식이. 그리고 한번 이런 상승에서 외람된 말로 물렸다. 물렸다. 크, 물리면은 이 하락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봉을 봐도 뭐 여기 지지하는 선 손절가를 한 8,300원 정도로 좀 잡으시고 비중을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죄송한데 물 타다가 대주주 됩니다. 물 타지 마시고 제 얘기를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하셨네요. 유튜브에서 아, 종목상담 119 애청자입니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질문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도 성투님께서 삼성 엔지니어링 그거를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16,800원에 비중 10%라고 그러세요. 오늘도 성투님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성수님 삼성 엔지니어링 엔지니어 요즘 엔지니어들이 이 주식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차트로만 짧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최근에도 이제 뭐 매수가보다 좀 수익권에 아니고 이제 손실이시네요. 손실이신 것 같아. 자 이게 어떻게 사셨는지 손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또 손실이 있어요. 16,800원이 온 적이 없는데 어디서 샀을까? 어디서 샀을까? 이걸 도대체 뭐 한 몇 년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없어요. 그 가격대가 14,000 되게 오래되신 것 같은데 뭐 오래된 만큼 지금까지 버텨서 있었으면 그냥 버텨요. 뭐 이거 뭐 진단 받을 필요도 없어. 다시 내려오건 어쨌건 오래 버티셨다면은 주식을 수익 날 때까지 왜 수익이 안 나는가? 주식을 수익 날 때까지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드렸는데요. 예, 유튜브 종목 상담 하나도 보겠습니다. KG케미칼 종목 상담 119 김민영님께서 종목 상담 119 애청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KG케미칼. KG 케미칼 화학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요즘 LG 화학도 그렇고 좀 조정이 많이 왔죠. 자, 28,000원이신데 뭐 최근에 사셨다면은 이제 요 종목이 다시 상승을 줄까 하고 해서 사신 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지난번에 사서 좀 물렸는지 그 상황은 좀 모르겠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70% 대한민국에 이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경기가 회복될 때는 화학주가 좋습니다. 근데 저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이 철강이나 소재 쪽도 좀 요즘에 더 선호도가 높아요. 게다가 뭐 건자재나 뭐 시멘트 이런 것들도 이런 종목들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그래도 장기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월봉으로.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중요한 거는요. 이 월봉입니다. 이 월봉에서 제가 볼렌저 밴드를 이렇게 싹 그려보면 그 달의 볼렌저보다 높은 데서 사면은 물려요. 물려. 물립니다. 그러니까 급등했을 때 양봉 났을 때 샀으니까. 근데 이번 달에 음봉 세게 나왔었잖아요. 음봉 날 때 월봉이에요. 월봉. 거기서 사면은 이번 달에 보수적인 이 종목의 가격이 27,000원이라는 거예요. 27,000원. 지금 27,000원이죠? 적정가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으면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달과 다다음 달에는 목표가 늘어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좋아지니까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네 분께 또 선물을 또 드려야겠죠. 네 분께 좋은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은별 씨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네, 오늘은 무려 네 분께서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제가 빠르게 아주 빠르게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상담 받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매수를 하셨는데 7266번님 계속해서 많은 고민이 된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돌림판 돌려서 조금의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과연 셀트리온 헬스케어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코스닥 1위가 공고해지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봤는데요. 전문가의 유료 상품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기세를 몰아서 6258번님 포스코 엠텍 상담 받으셨는데 제가 한번 돌림판 빠르게 돌려볼게요. 가자.
제가 앞서 수익나시 시청자님에게 기운을 좀 받았는데 이게 돌림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까요? 치킨 한 마리 당첨되셨습니다. 나이스한 선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님께서는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두 분 제가 돌림판 돌려봤고요.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신 분 두 분도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성투님 삼성 엔지니어링 상담을 받으셨는데 저희 방송 정말 애청자분이십니다. 제가 아주 힘차게 성투님의 저 돌림판을 선물해 드려볼게요. 하나, 둘, 성투! 우리 성자님의 닉네임을 큼차게 외치면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거의 초창기부터 여태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선물을 뽑아드리고 싶은데요. 야속한 돌림판이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네요. 네, 성두님 또 다음번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가 좋은 선물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김민형 님이십니다. 케이지 케미칼 상담을 받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선물은 좋을지 한번 돌려볼게요. 하나, 둘, 아자! 우리 케이지 케미칼 중장기적으로 너무너무 좋다. 물만 먹다가 배 터집니다. 라고 했는데 배 터질 만한 좋은 선물, 푸짐한 선물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 물 말고 치킨으로 배 채우십시오. 네, 저희 치킨 한 마리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지금 치킨 당첨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로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 이 선물이 끝이 아니고요. 명승부사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역시 챙겨드립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명승부사님 성함 네 글자를 넣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잠시 후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상담 119 월화수는 7시에 시작하지만요. 목금은 2시간 연속 방송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요. 1시간 빠른 6시에 진행을 합니다. 내일 1부는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대표님께서 함께하시고요. 7시 방송은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정보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4월 첫 거래일은 어떻게 진행될지 명승부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3월달도 오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도 3월달 많은 인증들이 올라왔어요. 수익 났다는 분들의 인증들이 많이 올라와서 밝게 수익 나서 웃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이 오셔서 노란톡에서 제가 4월달에도 조금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들을 뭐 힌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같이 인증할 수 있는 우리 투자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런 관련해서 또 제가 오늘도 또 좋은 종목을 가져와야 되는데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또 노란톡에서도 또 종목 상담을 실시간으로 또 해드리고 있어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내일장 투자 전략. 내일장보다 이제 4월입니다. 4월달. 4월달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외인 기관의 포지션을 좀 봐야겠죠. 하지만 외인 기관들이 크게 증시를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제 정부에서 뭔가 이제 연기금에 대한 주식 비중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봐져요. 그래서 뭐 대형주 보유하신 분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근데 지금은 어쨌건 4월달도 좀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 같아요. 자, 등산을 가도 쉐르파가 필요한 것처럼 주식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막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들이 가니까 저희들 눈에는 아, 요 시멘트가 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빨리 캐치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런 개별주 장세에서 이제 소외된 주식 있잖아요. 그동안 못 갔던 거. 많이 오른 거 쫓아다니는 거 다 보니까 물려 계시잖아요. 물려 계시지 마시고 바닥에서 안 움직이는 거를 한번 우리 업황이 좋아질 것들을 다섯 개 정도 뽑아서 한번 투자해 보세요. 의외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다렸다가 상승을 크게 줬을 때 수익 나는 일을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 관심 공략주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주부터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HMM이었는데 HMM은 오늘 또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리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또 엊그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16%를. 그거 보시고 이제 급등에 사서 물리시는 분이 저는 꼭 있을 것 같아. 제발 급등에 쫓아가지 마라. HMM도 제가 지지난주 22,000원대 말씀드리고 그때는 뭐 이게 오를까 하시던 분이 이 급등이 나오니까 막 거기서 이제 급해져서 16%, 20% 가니까 막 이제 거기서 쫓아가신 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막 그런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 각보다 이번 달 뭐 78% 이상 월 최고점까지 상승을 줬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저는 좀 이 급등에는 비중을 좀 줄여라. 제가 첫째 목표가를 3만 원 드렸는데 3만 5천 원까지도 갔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고 뭐 어차피 물리신 분은 좀 저를 보시고 길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입니다. 오늘 관심주도 오늘 마지막으로 할까? 저 HMM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아, 끈질긴 사람이에요. HMM. 끈질긴 사람이죠. 자, 매수가는 26,000원. 지난주에도 제가 26,000원 아니면 안 산다. 배짱을 좀 튕기세요. 왜 빨개지면 뛰어듭니까? 26,000원, 27,000원 밴드에서 조정 오면 사겠다. 아니면 매수 안 하겠다. 그리고 이 손절가는 25,000원. 지난주와 똑같이 보겠습니다. 25,000원. 25,000원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손절가는 1,000원, 1,000원. 좋아. 24,000원까지 그냥 1, 2,000원만 보시고 목표가는 저번과 똑같은 이번 최고점인 35,000원까지 좀 보겠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다시 막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말해서. 한번 너무 크게 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 한번 너무 시세가 준 것은 좀 지루하게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 AS 개념으로 또 HMM을 들고 나왔으니까 수익 보신 분들도 축하드리겠고 또 급등에 쫓아가서 손실인 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명승부사의 노란톡으로 바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 명승부사와 함께 수요일 또 즐거운 유익한 재미있는 시간 되셨나 또 궁금하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항상 주식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주식은 약은 약사에게. 또 주식은 뭐라 그랬죠? 명승부사에게 오시면 됩니다. 자, 내일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 7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오늘 명승부사님의 USB 당첨자분들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당첨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성함과 주소 적으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함, 주소 두 개 다 적어서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셔야 해요. 저희 내일은요. 한 시간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6시부터 1부와 2부로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부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만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4월 첫 거래일 수익 대박나시길 바라겠고요. 붉은 기둥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저희 웃으면서 만나 뵈요. 여러분들 안녕.